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진기 박사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제천문에 엿장주 수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손진규 박사는 어떤 가시나로 태어났을까요? 어떤 가시나로 태어났어요? 이런 쉴데 없는 가시나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 어때요? 과학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 이렇게 뒀다가 살면 키우고 죽으면 버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다양으로 여자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서진규 박사는 그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서진규 박사가 원래 타고난 운명은 어떤 거였을까요? 집에서 적당히 일 도와주다가 시집 가가지고 그냥 아기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가감하게 거부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가발 공장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의 24시간을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사병으로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모범사병으로 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사병생활 하다가 장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근무했고 일본에도 근무했고 하다가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을 놓을 수가 없어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나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몇 살에? 59세.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학기 시작이잖아요. 네. 우리 시도 세종시에서 시집생 새로 오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학기 그냥 치매 재활 공부 열심히 해볼 거야 이렇게 하고 오셨죠? 네. 그래서 그 서진규 박사는 리더십이 강했는데 어떤 리더십이 강했어요? 셀프 리더십. 나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 이거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서진규 박사는 정말 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개척할 수밖에 없는데 서진규 박사가 했던 독특한 방법은 유체이탈법을 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자아가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세워줬나요? 누가 이렇게 세워줬어요? 진기야, 진기야, 일어나, 일어나. 내가 너를 돌봐줄게. 너를 꼭 성공시켜줄게. 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 네. 그만큼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강의한 강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충북이 나은 또 증평이 나은 세계적인 강사, 우리 김미영 강사. 정말 말 잘하죠? 김민강 사도 셀프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너 충북대학교 음악대학 가서 음악선생이야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이 김민강 사는 화가나게 그 어머니 말씀을 뛰어넘어서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가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 이렇게 레슨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강의를 갔는데 그 강사가 너무 강의를 잘하더래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도 강사가 되게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는데 아트 스피치라는 분야를 개척했어요. 스피치도 음악 악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테가 뭐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피아노.
여리개. 이런 음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저장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저장단이. 그래서 고저장단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아트 스피치라는 책을 내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아트 스피치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다가 지금 바로 이 프로그램 파랑새. 우리는 파랑새가 뭐예요? 파랑새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꿈. 꿈, 희망 이런 의미잖아요. 파랑새. 여기 프로그램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강의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김영영 선사가. 여기서 뜨기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도 셀프 리더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저와 함께 셀프 리더십이 충만한 사람으로, 학생으로 태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